승디가 왔디요. 픽스들, 승디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다음 주? 아니, 아 그게 제가 그걸 아마 제가 일요일에 올려가지고 그 다음 주가 아마 이번 주였을 거예요. 11월 1일. 잠깐만요. 네 맞아요. 제가 일요일날 게시물 올려서 네, 다음 주가 이번 주였습니다. 원래는 토요일쯤 할라 했는데 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켰어요. 갑자기 이렇게 사연 못 써도 괜찮아요. 계속 할 거니까 승디는. 복근이 뭐죠? 복근이 뭐지? 모르겠네. 복근이 뭔지. 해명이라뇨. 아 근데 이게 이게 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복근이라기보다 그냥 배 근육이 조금 붙은 거죠. 예. 그렇다고 막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이제 살짝 그냥 살짝 근육이 조금 붙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뭐 복근 이건 아니고 그냥 복근 이렇게 살짝 있는 거예요. 두부배에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살짝 복근이고요. 복근 이건 아직 아니죠. 그건 이제 운동을 해야 만들어지는 그런. 네. 아 사실 오늘 그렇게까지 배라야 되나? 복근이 보일지 몰랐는데 에 이게 보였더라고요. 에 창피하네요. 오늘 못해서 배밖에 안 보였다. 에이 뭔 소리예요. 에 정글 2,000만뷰 오늘 당연히 봤죠. 우리 픽사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사랑을 주신 덕분에 이렇게 2,000만뷰도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일주일 지나고 몇 시간 만에 그 2,000뷰가 된 거잖아요. 2,000만뷰가 와우 진짜 애들이랑 야야 우리 2,000만뷰 됐어 그렇게 했죠. 그래서 대박이었었어요. 그럼 또 입자고요? 에이 이게 또 자주 입으면은 뭐라 해야 돼? 이게 서프라이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입을게요. 가끔. 오 저 어제 입덕했어요. 안녕하세요. 베이비 픽스네요. 베이비 픽스. 그랬어요. 어제 입덕했어요. 어쩌다 입덕했어요. 어떤 계기로 입덕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8시 반이니까 아마 퇴근하고 계시는 픽스분들도 계실 거고 해외 계신 픽스분들은 지금 아마 누워 계신 픽스분들도 계실 거고 네 뭐 계신지 한번 댓글로 적어주세요. 나는 할매 픽스네. 아, 할미라니요. 처음 영통팬싸? 아 처음 영통팬싸
되게 진짜 심장이 엄청 떨렸었어요. 약간 저 첫 팬싸 할 때 엄청 떨었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라 해야 되지? 그래도 이렇게 첫 제 인생의 첫 그 대면 팬싸처럼 그 와 진짜 어떻게 죽을 것 같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 떨린다 어떡하지 이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좀 딱 시작하니까 시작하고 이제 픽스분들을 뵈니까 이게 하고 싶었던 말 준비했던 말들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고 싶은 말도 못했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냥 웃음만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떨렸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는 차차 하다 보면 덜 떨지 않을까 싶어요. 픽스분들도 떨으셨었는데 저도 떨어가지고 아 이게 V앱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댓글이 많이 감 보이네. 그네 댓글이 많이 감 보이네. 정글 오늘 맞췄성. 이게 다 픽스분들 덕분이죠. 뭐 마시고 있어요? 저 요즘 커피를 많이 안 마셔가지고 마셔도 그냥 애들 거 맨입 뺏어 먹고 저거는 초코 아이스 초코라떼 같아요. 요즘 초코랑 다양한 음료를 하나씩 먹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맨날 아메만 먹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커피 먹으면 배가 아파가지고 이런 다양한 커피들을 아니 다양한 음료들을 먹는 것 같습니다. 소나 병고장이 뽀뽀해줬을 때 기분이 어땠어? 아 그거요? 아 뽀뽀는 좋았어요. 뽀뽀는 좋았는데 그 잘 보시면은 병고장이 귀를 뽀뽀가 아니라 약간 앙 물거든요. 그래서 그때 귀에 침이 묻은 거여서 좀 쉽지 않았었죠. 아무튼 뭐 병곤형의 뽀뽀는 좋죠. 네. 뽀뽀는 좋은데 침은 조금 좀 그래요. 승디한테 받은 지 2년 픽스야. 그랬짱. 고마워. 근데 넌 용이한테 뽀뽀했잖아. 그게 잘 보시면 다른 멤버들한테는 그때 뽀뽀를 다 못했는데 용이는 입술한테 입술에 뽀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용이가 아 진짜 했어 이랬는데 뭐 저는 진짜 하죠. 네. 뭐 멤버들한테 뽀뽀는 뭐 저는 맨날 하고 싶기 때문에. 네. 오늘 사연이 있나요? 예, 네. 저 오늘 사연 읽을 거예요. 오늘은 근데 막 사연을 딱 정해서 이렇게 하진 못했고. 그래서 오늘은 사연 이것저것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픽셀도 CR 간다고요? 뽀뽀 들어간다. 저나 감기 걸렸어? 아니요? 감기 안 걸렸어요. 살짝 감기는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조금 오늘 하루 스케줄? 이라 해야 되나? 그거 이제 마무리해서 이제 조금 목소리가 좀 다운돼 있는 것 같아요. 감기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의상 심쿵이야. 아 저도 근데 그래도 배에 붙어있는 복근을 아니 배에 붙어있는 근육을 그래 조금 보여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있다고 숨겼었잖아요. 근데 막 두부배라 하기도 하고. 네, 픽스분들이 댓글이 아마 이게 업데이트하면서 이게 조금 끊길 수도 있어요. 아직 이게 업데이트하고 처음이라 이게 픽스분들한테도 댓글이 잘 이렇게 끊길 수도 있대요. 이번 의상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일단 저는 일단 오늘 오늘 의상 배에 붙어 있는 근육 배에 붙어 있는 근육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의상도 괜찮았던 것 같고 아 근데 아 의상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화이트도 좋고 아 화이트 하지 않았구나 그 그쵸 망사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난 고추장이 제일 마음에 들어. 아, 빨간색. 수트 정글 가능? 수트 정글 하면 좋은데. 수트 정글도 좋고, 수트 문마바리도 좋고, 쓰리피스 딱 해가지고 좋죠. 픽셀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어, 교복 정글도 좋네. 오빠 눈썹 뚫을 생각 없어요? 난 그때 오빠가 진짜 뚫은 줄 알았어. 아 근데 이게 뚫고 싶긴 한데 이게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흉터 남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전 얼굴에 하는 건 조금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된다면 이 노래요. 이 노래는 고백이라는 노래인데 이게 아마 원곡이 델리 스파이스가 원곡인 선배님 노래가 원곡인 걸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적재 선배님이랑 적재 선배님이 커버한 노래입니다. 비긴 어게인에서요. 그럼 이제 슬슬 사연을 읽어볼까요, 우리? 자, 사연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연을 이렇게 딱 정해오진 못해가지고 일단 첫 댓글 첫 사연 적혀있는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승디의 라이브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신청곡이 없는 노래는 제가 노래를 선곡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승디 사연 신청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요즘 눈에 띄는 사람이 생겼어요. 눈앞에 안 보일 때도 막 보고 싶어서 미치겠고 자꾸 떠올리게 되고 얼굴 잠시만 봐도 너무 좋아서 발그레 웃어버리고 근데 그 사람이 저랑 친분조차 없어요. 말을 걸고 싶어도 못 걸겠고요.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얼마 안 가... 아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었구나. 얼마 안 가서 꽃다발 건네주면서 고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좋아하는 사람한텐 첫 고백이라 너무 떨리네요. 아 참고로 아 뭐야 나 맞네? 그분 엄청 잘생기셨고 너무 귀엽고 춤도 잘 춰요. 노래도 잘하고요. 무엇보다 멍뭉이 같이 생겼어요. 이름은 김승훈이라고요. 승디님, 저 고백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 차이면 어떡하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게 처음에 읽을 때 어? 내 얘기인가? 하고 읽고 있는데 중간에 꽃다발 들고 고백한다는 것 같아서 진짜 고백하시는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멍뭉이가 생긴 김승훈이라고 하시네요. 아, 네, 픽스님 김승훈이라는 아이를 좋아하는군요. 아, 근데 저도 이분 얘기를 픽스들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나쁜 친구인 것 같던데요. 막 픽스들이 보고 싶어하는데 막 모든 픽스분들이
뭐라 해야 돼?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나쁜 친구던데. 네. 고백이요?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픽스분들이 좋아하는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진짜 막 고백할 정도에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저는 고백하는 뭐 이런 사연이 아니더라도 만약 진짜 픽스분들 이런 고민이 있다면, 예, 고백하는 게 좋지 않아요? 없다고요? 아 없을 수 없어도 저희한테는 매일 고백해 주세요. 왜냐면 사람 감정 표현을 해야 아는 거고, 뭐 고백이 아니더라도 모든 일에서 사람의 감정 표현을 해야 그거를 이해, 아니 알 수 있잖아요. 아, 뭐라는 거야 나 오늘. 승훈아 결혼하자. 나 진짜 진지해. 나 고백하는 거야.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당연히 모든 픽스분들의 픽스분들 거죠. 모든 픽스분들 다 사랑하죠. 제가 왜 웃냐고요? 아 웃은 거 아니야. 코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코 그런 거야. 코. 네 아무튼 이게 첫 사연은 재밌게 아주 분위기 좋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사연을 제가 고를 동안 픽스분들께 노래를 한 곡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오늘은 제가 이렇게 노래 추천을 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네이버 나우에서 하성훈 선배님의 라디오를 다녀왔는데, 또 이제 하성훈 선배님이 컴백하신다 하셔가지고 제가 또 이제 하성 선배님 노래를 찾아보다가 너무 좋은 노래를 찾았습니다. 다시 찾아온 12월 이야기라는 노래인데요. 아 제가 요즘 음방 활동을 하면서 이 노래 한 곡 계속만 해놓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픽스분들께 이 노래 추천해드리면서 저는 사연을 고르고 오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연도 신청곡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골랐습니다. 이 노래는 윤미래 선배님의 하루하루라는 노래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승디 너무 오랜만이다 그치?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고민이 있는데 저 같은 픽스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사연 남겨봐요.
전 어릴 때부터 걱정이 정말 많고 스트레스에 많이 예민해서 자주 아팠었어요. 할 일이 많거나 중요한 일을 앞둘 땐 밥도 아예 삼키질 못하고 속도 잘 뒤집어졌죠. 아이고. 그러다가 고3 때는 입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서 결국 공황장애까지 오더라고요. 중요한 고비만 넘기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쓸데없는 걱정이 참 많아서 아침마다 오늘 하루에 대한 걱정으로 시작해서 불안으로 끝난답니다. 그러다 그 불안이 심해져서 가끔 공황이 오면 제가 알약을 잘 못 삼켜서 약도 못 먹고 그냥 어디 주저앉아서 진정될 때까지 생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유 진짜 힘들겠다 이거. 네, 물론 마인드 컨트롤하며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환경에 너무 예민하다 보니 같이 있는 사람이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 참 죄송하네요. 그럼에도 잘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배려해주는 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너무 고마워요. 곁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나마 버티며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마음속에 있는 우라액도 아주 큰 몫을 한답니다. 긴장 속에 사는 하루하루여도 그 속에서 우라액 노래와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웃고 기운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고마워요. 울승디도 최근에 숙쓰리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혹시 스트레스성이 아닌가 걱정됐어요. 그 고통을 너무 잘 알기에 얼른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참 큽니다. 울승디 밥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그래야 안 아프죠. 물론 바쁜 나날을 보내느라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틈틈이 쪽잠이라도 자면서 체력 보충 잘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중 핵심은 컴백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했고 이번 활동 정말 정말 멋있다는 거예요. 이번 퍼포먼스가 너무 멋있어서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이더라고요. 무대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카메라를 통해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너무너무 멋있는 울승훈 오빠, 멋있는 무대 보여줘서 고맙고 가수해줘서 고마워요. 늘 잘하고 있으니까 건강 챙기면서 화이팅하기.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이고, 진짜 픽스님께서 이렇게 힘듦을 겪고 계시는 거는 이건 진짜 제가 감히 어떻게 저는 그냥 이 사연 읽고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그냥 제 사랑을 좀 더 많이 드리고 싶네요. 진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스트레스가 진짜 몸에 가장 안 좋은 나쁜 친구거든요. 네,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저런 질병도 생기고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 뭐 할 일도 못하게 되고. 네, 픽스님, 물론 약 먹는 게 진짜 안 좋긴 한데 약도 잘 못 드시고 진짜 어디 앉으셔서 생으로 버티신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저도 못 겪어봤던 그런 것들이라 제가 많이 힘드시죠? 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근데 일단 물론 저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스트레스가 많은 거 픽스들 많이 알잖아요. 근데 사람이 스트레스 없이는 못 살아요. 사람이 스트레스는 진짜 어느 정도 그게 뭐 사람마다 어느 크기인지 뭐 스트레스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저는 스트레스는 뭐 살아가면서 무조건 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스트레스들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도 진짜 1년 전만 해도 진짜 너무 작은 것들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소한 것들에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저도 근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근데 생각을 조금 살짝 바꿔보니까 그래도 덜 스트레스 받고 덜 걱정이 많아지더라고요. 덜
걱정이 적어지더라고요. 예. 근데 제 주변에 있던 좋은 인연이라든 좋은 이렇게 그러니까 아 뭐 같이 그러니까 예전에 같이 일해주던 매니저 형이 해주셨던 말이 있는데 걱정하는 거는 좋다. 좋은 왜냐면 걱정이 뭐라 해야 될까 사람이 걱정 안 하고 지내면은 약간 뭔가 그 일에 생각이 전 없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께서 걱정하는 건 좋다. 걱정하는 건 좋은데 그 걱정을 너가 그렇게 너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루 종일 끙끙대면은 아니 끙끙대는 아 뭐라 해야 돼 끙끙하면은 그 걱정이 해결이 돼? 라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딱 머리가 띵해지면 생각해진 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렇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혼자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면은 한다고 그 일들이 바뀌지 않잖아요. 물론 뭐 제가 뭐 만약에 뭐 무대에 대해서 제가 못한 게 있어서 그걸 걱정하면은 그건 물론 제가 고쳐야 하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면 좋은데 진짜 약간 뭐라 해야 돼 너무 자기가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을 일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또 픽스님께 이런 말 하는 게 또 너무 조심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약간 제가 조언 아닌 조언을 해드리자면 이라는 해드리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픽스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진짜 다행인 것 같고요. 근데 진짜 픽스님 곁에 항상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배려해주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다는 게 진짜 좋은 복 받은 거죠. 그쵸?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저도 그런 존재가 이미 되었다면 좋겠지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저는 이 라디오 사연 읽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픽스님들의 걱정을 저한테 말해주고 제가 그 걱정을 또 이제 들어주고 말을 읽어준다는 게 너무 좋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또 걱정을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힘이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픽스님께서 해주신 이 좋은 말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네, 가득 담아두겠습니다. 네, 픽스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너무 마음 아프네요. 픽스님 꼭 제가 해주신 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고 네 스트레스 좀만 줄이고 좀만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픽스님 아프지 마시고 항상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네 보고 싶네요. 네 그러면 다음 사연을 읽기 전에 또 이제 노래를 한 곡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이번 노래는 팝송입니다. 팝송인데요. 아, 아니야, 이거 말고. 아, 네. 이걸 듣겠습니다. 폴킴 선배님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너도 아는 이라는 노래입니다. 아, 노래 너무 좋습니다. 요즘 많이 듣고 있는데요. 네. 들을 동안 전 사연을 고르고 있겠습니다.
너도 다는 그런 마음일 거야. 그때 넌 무슨 생각이었을까. 잔인하다 해도 모두 말해줘. 바보같이 난 좋았던 일만 그런 것밖에 안 떠올라서.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돌아간다고 뭘 할 수 있을까. 버틸 힘도 견딜 힘도 없어.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영이한테 추천해줬는데 진영이도 요즘 노래 빠져서 이 노래 자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노래는 이번 사연에도 신청곡이 없네요. 픽스분들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세요. 네, 이번 노래도 제가 골라봤습니다. 블락비 선배님의 테일 선배님 솔로곡이죠. 사랑이었다 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틀고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뭐 오늘도 몇 번 말할 것 같지만 픽스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픽스분들 정말 많은 사연을 공카에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젠 제가 이젠 그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이거 진짜 다 읽고 싶지만 이제 다 못 읽으니까. 근데 라디오에서 다 못 읽는 거지 제가 혼자 이런 스케줄 중간중간에 자기 전에 뭐 자고 일어나서도 이렇게 사연을 다 읽고 있다는 거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라디오에서는 몇 개 사연을 못 읽지만 너무 속상하지 않으셔도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제가 사연이랑 공카 댓글을 다 읽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사연 다시 노래 한번 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승디, 저는 20대 픽스입니다. 글재주는 없지만 승디에게 축하받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댓글을 남기게 되었어요. 별 얘기는 아니지만 바로 본론부터 말해보자면 저 며칠 전에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했어요. 별 얘기가 아니라 진짜 큰 얘긴데요. 시국이 시국이기도 하고 정말 큰 계획 없이 나와버린 거라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아요. 인생은 길고 그 인생을 개척해가는 건 바로 제 자신이니까요. 천천히 한 템포 쉬어가면서 앞으로 뭘 할지 생각도 해보고 직장 때문에 평소에 누리지 못했던 여유도 가져보고 우리 귀엽고 사랑스럽고 멋있고 소중한 승디도 더 마음껏 좋아해보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저 잘한 거 맞겠죠? 승디가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잘했다고 100%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좋은, 뭐라 해야 될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 물론 이런 신념? 이런 글을 이런 문장을 생각하면서 가는 건 좋지만 뭐 정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의 조언과 이런 좋은 말들은 들으면서 하겠죠. 픽스분들도 그러겠지만 픽스분들이 여기서 픽스님께서 전하고 싶은 거는 자기만의 그 목표와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거는, 네, 저는 정말 100%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뭐라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큰 결단을 내리기까지 정말 픽스분께서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했었던 거에 너무 속상하네요. 이것도 저는,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근데 진짜 딱 결단 내리고 픽스분 선택하고 이렇게 사연도 남겨주시고 하니까 건강하게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하네요. 픽스분들이, 아니 픽스님께서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 너무 궁금하네.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네. 나중에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저도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이 마인드로 잘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오랜 연습생 시간을 지내다가 이렇게 데뷔를 한 거고, 네. 그런 거고. 근데 물론 그런 생각 갖고 가면서 주변에 뭐라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뭐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도 많으실 거고, 정말 잊지 못할 나쁜 말도 들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몇몇 사람의 상처로, 물론 힘들 수 있죠, 힘들 수 있지만 그 몇몇 사람의 상처되는 말로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 픽스 주변에는 더 좋은 사람이 많고 더 좋은 말 해줄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도 다섯 명이 있잖아요. 저희 멤버들도 있고, 우라애기 정말 좋은 말들 많이 해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옛날에 상처받았던 말들, 뭐 지금 픽스분들이 너무 저에게 잊지 못할 좋은 말들과 사랑스러운 말들 많이 머릿속에 남기게 해주기 때문에 전 그 나쁜 말들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세 번째 사연까지 읽었고요. 네 번째 사연 넘어가기 전에 제가 또 신청곡을, 아 신청곡이란다, 추천곡을 하나 틀고 또 사연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청곡, 아 왜 자꾸 신청곡이라는 게, 이번 노래는 뭐 듣지? 잠깐만요. 아! 그걸로 들을게요. 적재님 노래인데요. 이번에 OST를 하나 하셨는데, 나랑 같이 걸을래 라는 노래입니다. 사연 고르고 올게요. 저도 이거 픽스분들이 추천해주셔서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게 사연을 고르다 보니까 픽스분들이 지금 이거 다 보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승훈아 사랑해, 사랑한다 승훈아, 저 고백하는 게 좋다니까 할게요, 사랑해요 바보 강아지, 이런 아주 사랑스러운 댓글들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사연을 골라봤습니다. 근데 이번 사연에는 신청곡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번 신청곡은 에비스 선배님들이 컴백을 하셨죠. 에비스 선배님의 헤븐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거 이거 웅영 자작곡 아닌가요? 아닌가? 맞네. 그때 그 KDMF에서 웅영 만나가지고 이렇게 오래 얘기했었는데 형이 야 나 이번에 자작곡 들어본다 해가지고 오 들어볼게 했는데 딱 지금 처음 들어보네요. 웅영 멋있는데 딱 웅영 스타일인 것 같아요 노래가. 어 멜로디 너무 이쁘네요. 아 저는 형의 그 목소리 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아 너무 좋네요. 저 사비에 깔리는 코러스가. 동영이 좀 이따 연락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아무튼 그럼 이제 바로 픽스분들의 사연을 읽어봐야죠. 다시 한번 틀어놓고 네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픽스들에게 이쁘고 힘이 되어주는 말을 많이 해주는 승훈아. 혹시 우리 승훈이는 힘들지 않을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 같아. 승훈이도 승훈이 나름대로 걱정도 있을 거고 잘 풀리지 않아 힘든 일들도 있을 건데 항상 픽스 앞에서 밝은 모습, 행복한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 내가 항상 우울할 때면 내 마음을 아는지 공과 찾아와줘서 고맙고 픽스 생각 많이 해줘서 고마워. 이런 승훈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 자신이 밉기도 하다. 에 삐빕 이건 아닙니다. 현생은 현생대로 힘들고 현생이 지금 그거죠 그 뭐라 해야 돼 현생 그 지금 뭐라 해야 돼 지내시고 계신 그걸 말씀하신 거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쌓이지만 승훈이 덕분에 하루하루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 울고 싶을 땐 울어버리고 웃을 땐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하기 조금 오글거리지만 내 인생의 반환점은 승훈이었던 것 같아. 아, 현재 생활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현생이 현재 생활이래요. 아, 제가 아싸라서. 아무튼 예, 방황하고 헤맬 때 승훈이가 해준 말들을 듣고 생각하며 도전하려는 용기가 생겼어. 내가 꼭 성공하면 승훈이에게 가장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을 만큼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내 인생의 씨앗 승훈아.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 승훈이가 내 앞에 나타나줘서 정말 고마워. 승훈이도 힘든 일 있으면 픽스에게 털어놔줘도 좋을 것 같아. 항상 사랑하고 사랑해. AB6IX님들의 헤븐 신청할게. 아 너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사연이네요. 진짜 너무 고마운 말들인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픽스분들의 그 반환점, 좀 반환점이 저라는 말이 너무 놀랍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진짜 픽스분들이 주시는 사랑 그만큼 픽스분들에게 드리는 거고 한데 이렇게 픽스님의 인생에 이렇게 반환점이라니 정말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쵸? 울고 싶을 땐 웃고, 아 울고 웃고 싶을 땐 웃고 이게 정말 건강한 것 같아요. 진짜 지내면서 울고 싶은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저 같은 경우 멤버들 있을 때는 못 울지만 진짜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는 게 몸에 가장 건강한 것 같아요. 울고 싶을 때 울면은
딱 속 시원하게 못 울었을 때 그런 못했던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웃고 싶을 때 웃으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말 힘을 줄 수도 있고, 웃음이 진짜 좋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거든요. 스케줄, 저희도 스케줄 하다가도 멤버에게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웃음을 주고 한 번 더 이렇게 웃기게 해주고 하면은 그만큼 힘이 되는 게 없거든요. 뭐 물론 저희도 지금 하루하루 정말 행복한 스케줄들을 하고 있고 정말 너무 감사한 스케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스케줄 하면서도 뭐 물론 멤버들 포함 저도 물론 잠 못 자서 피곤한 것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런 상황들에서 멤버들끼리 행복한 말 한 번 더 하고 웃긴 말 한 번 더 하고 웃음이라도 한 번 더 주면은 진짜 그만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같이 힘들어할 때도 뭐 멤버들 중에서 이제 누구 한 명 빠짐없이 이렇게, 저희는 자주 웃기잖아요. 그래서 더 웃길라 하고 웃음 줄라 하고 또 거기에 또 웃어주는 멤버들이 참 고마운 것 같네요. 아무튼 말이 좀 딴 데로 간 것 같은데. 이 사연 읽고 저는 픽스님에게 갑자기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만요. 아, 이 뜻이 없는데. 요 말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아, 제가 물론 픽스분들께 항상 좋은 말씀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하지만 저도 이렇게 항상 말하는 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읽으려고 노력했던 거고 더 좋은 말들을 해드리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해드리는 말이 비슷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긴 한데 최대한 더 좋은 말들 많이 해드릴게요. 진짜 엄청 좋은 말 제가 머릿속에 집어넣었었는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건 제가 꼭 생각나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어우, 픽스님 뭔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있네요. 아, 이게 목이 계속 잠기네. 아, 네, 그러면 다음 사연 고르기 전에, 아야, 우는 거 아니에요. 저 울면은 이렇게 조금씩 못 울어요. 저 울면 이러고 울어요. 저는 저 끄끄대면서 울어요. 아무튼 네. 다음 사연 고르기 전에, 네, 에빅스 선배님들의 신곡 나왔죠. Salute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고르고 올게요. 네, 사연을 골랐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네. 네, 이번 사연에도 신청곡이 없어서 제가 노래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선배님의 트랙 9이라는 곡입니다. 네. 아, 댓글 너무 넘은 거 아니에요? 또 울 애기의 방광이.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사연이죠? 맞죠? 네 번째 사연? 네 번째 맞을 거예요. 네. 네 번째 맞죠? 맞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아, 다섯 번째요. 아. 아, 다섯 번째래요. 다섯 번째. 네, 아무튼 다섯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곤곤한 밤에서 병곤 오빠가 제 사연을 읽어줬었는데요. 그 중2 픽스 맞아요. 허허. 승훈 오빠, 저는 아이돌 지망생이에요. 오, 진짜요? 아직 연습생도 안 해봤고 많은 경험들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저 무대에서 환호받는 게 너무 좋아서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빠, 오빠는 긴 연습생 생활을 했었잖아요. 긴 연습생 생활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버텨낼 수 있었던 생각이나 다짐, 힘들 때 하던 행동이 있을까요? 만일 훗날에 제가 데뷔를 한다면 인사드리러 갈 테니까 같은 무대에서 볼 수 있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해요, 승디. 아, 진짜요? 아이돌 지망생이군요. 아,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직 중이면은 15살이죠 저랑 7살 차이 나네요. 안녕 안녕 동생. 저도 비슷하게 꿈을 픽스님과 비슷하게 꿈을 갖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축구선수라는 꿈을 갖고 유수는 축구단에서 이렇게 마냥 축구하는 게 좋아서 축구를 했었는데 어쩌다가 춤을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그 춤학원에서 춤을 추는데 주변 선생님들이나 주변 수강생분들이 칭찬해주고 호응해주는 그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어서 저도 그 즐거움에 이 길을 계속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좋은 기회로 무대도 서게 되고 무대에서 그 잊지 못할 환호성들에 그죠 그런 좋은 계기로 이 꿈을 계속 꿨던 것 같은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긴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가족이 되게 엄마 아빠 동생이 잘 버틸 수 있게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셨었고 또 같이 연습생 생활을 한 동생 친구 형들이 정말 잊지 못할 평생 친구들이 돼주어가지고 저는 주변 뭐랄까 주변 좋은 기운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예,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스님도 연습하면서 정말 많은 힘든 일들이 있을 거고 많은 힘든 계기들이 있을 거지만 잘 버티고 우리 꼭 무대 위에서 만납시다. 정말 신기하겠네요. 이런 사연을 읽었는데 뭐 얼마 이렇게 좀 지나가지고 픽스님을 무대에서 만나면 전 되게 울컥할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댓글 읽었어요. 아가 픽스는 데뷔만 해. 이모가 첫 팬 해벌리랑 께. 저도 첫 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열심히 해가지고 그 꿈 잃지 말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무대 위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때 봐요. 화이팅.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데. 픽스분들 저 1분 뭐야 뭐야 연결 끊긴 것 같은데?